주먹만한 구멍 한 개. 이영옥. 바람이 자전거의 녹슨 귀를 때렸다. 마른 퍼짐이 번져가는 둑을 내려가 아버지는 강바닥을 망치로 깼다. 얼음판은 쉽게 구멍을 내주지 않았고 한때의 새 기러기들이 북쪽으로 날아갔다. 겨우 주먹만한 숨통을 뚫은 아버지는 무료한 생이 지나가길 기다렸고 나는 나무 토막을 주워 모닥불을 피웠다. 마디를 가진 긋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. 아버지는 몇 번째 마디에 머물러 있는 걸까? 불 꺼진 자리가 얼룩으로 누웠다. 아버지가 뚫어놓은 구멍은 헛것만 낚아올리다가 없어졌고 그 깊고 아득한 구멍은 마침내 내 안에 커다랗게 입 벌리고 있다.